우리가 맥주를 마실 때면 안주로 즐겼던 치느님. 치맥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할 만큼 우리에게 맥주 최고의 궁합으로 알려져 있는데, 사실 기름진 치킨과 차가운 맥주는 둘 다 소화기관의 운동을 저해시켜서 같이 먹을 경우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맥주 안주로 그리 좋은 편은 아니야. 그렇다면 맥주와 궁합이 좋은 안주는 무엇이 있을까? 첫 번째, 치즈는 와인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, 의외로 와인보다 맥주와 궁합이 더 좋아. 치즈의 기름기를 맥주의 탄산에 씻어줘서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할 뿐더러 치즈는 다음날 숙취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거든. 두 번째, 맥주는 마시면 이뇨 작용을 촉진시키는데, 이럴 땐 수분과 비타민을 한 번에 채워줄 수 있는 채소 종류를 곁들여 먹어주면 돼. 그 중에서도 토마토는 열량이 낮고 호불 쓴맛이 토마토의 감칠맛을 살려줘 베스트지. 마지막으로 달걀은 알코올 분해를 도와서 술을 덜 취하게 만들어주고 맥주로 빠져나간 미네랄을 보충해줄 수 있어. 특히 달걀 프라이는 맥주의 쌉싸름을 부드럽게 하고, 맥주는 프라이의 느끼함을 잡아줘 찰떡궁합. 오늘은 왠지 카프레제와 함께 맥주가 땡기는데?